Times. 너무 이쁩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스탠다드에도 이런 색깔이. 야. 그렇습니다. 컬러 보시면은 오늘은 퓨시아입니다. 퓨시아. 예전에 야, 말씀드렸죠. 후크시아라고 그 꽃집에 후크시아, 가면은 후크시아, 네, 후크시아. 후크시아. 후크시아라고 하면 색깔 맞네요. 그렇습니다. 후크시아 색상이고요. 트랜스루센트 퓨시아. 그래서 약간 반투명한 느낌으로 나무 결이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까지 일렬로 이렇게 가다가 여기 중간에 요런 식으로 하나 뭐가 딱 나와 있잖아요. 이게 그 손금에서도 여기 보면은 엄지 손가락 중간에 이렇게 이어지는 게 있으면은 그걸 아 여기가 이어지다 말았잖아요. 아이씨. 여기가 이렇게 막혀 있으면은 이걸 부처의 눈이라고 한다더라고요. 망했네. 이거. 부처의 눈 손금. 부처의 눈 손금이 뭐를 의미하는지 한번 볼까요? 어 그렇군요. 남달리 영적인 감각과 직감력이 뛰어나며 오. 어 그런 느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영적인 느낌의 기타. 와. 아. 그래서 이건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될까? 절의 느낌이니까. 아. 템플 오브 더 킹. 어. 그렇죠. 주지 스탠다드. 주지 스탠다드 60 피겨스 탑입니다. 그래서 그 약간 가격도 요런 붙여 있는 때문에 좋습니다. 주지 스탠다드. 네. 가격이 조금 더 비싸죠. 이 탑값을 받아야죠. 탑값. 네, 받아야. 탑값 받은 거죠. 그래서 탑이 진짜 뭐 붙여 있는 눈도 있고. 네, 30만 원 받아야지. 우리 예전에 또 깁스는 무슨 눈이 좋아요. 예전에 레드아이 있었잖아요. 레드아이 진짜 여기. 아, 이 부다이. 예, 아, 예. 네, 이번엔 부다이. 부다이. 네, 부다이. 그래서 더 좋은 좀 더 다른 것들에 비해서 좀 특수한 어떤 예. 스펙을 갖고 있는 걸로. 요걸 사셔야 되겠네. 요걸. 아, 요 놈을 요걸. 영적인 기타입니다. 예, 영적인 기타. 네. 부다사이 해서 60 스탠다드는 409만원입니다. 바로 한번 스펙 살펴볼게요. 좋다. 메이드 인 USA. 전장 99cm. 무게는 4.52kg로 이게 역시 최대의 단점입니다. 더 무거워졌어요. 지금 이렇게 들고 있는데 네. 팔을 여기다 지지를 하고 들어야 돼. 잠시 한번 들어볼게요. 와. 이게 아 여기다 지지를 하고 나 그 김현 PD가 쇠질하는 이유를 알겠어. 아 이거 지지네 맨날 진짜. 깁슨 치니까. 아, 야 그렇습니다. 어 두께는 49에 53. 그러니까 약간 한 0.5mm 정도 얇은 느낌이에요. 아 그런 네. 원래 5054 이 정도 아유, 나오는 예. 경우가 있는데 이건 4953 이렇게 나옵니다. 네. 12프렛 뒷둘레는 79mm. 그래서 그 일반 60보다는 조금 더 두껍고 50보다는 조금 가늘고 그 사이. 탑은 AA 피겨드 메이플 탑이고요. 네, 부다 사이가 있습니다. 예, 사이. 주지 스탠다드. 네, 바디는 마호가니 웨이트 릴리프 안 들어가 있고요, 당연히. 네, 글로스 니트로 셀룰로스 라커 피니쉬가 적용이 좀 돼야 늦나 봐. 아, 그러니까. 그래서 줄여서 4kg대 초반으로 맞추자 뭐 이런 거 아닌가. 네. 마호가니 슬림 테이퍼 넥이고요. 그로브 오토매틱 키드니 버튼 올라가 있습니다. 있고요. 그라프텍의 43.05mm 너트너비고요. 스트링 게이지는 010. 지판은 인디언 로즈드의 지판공을 반지름은 305mm입니다. 스케일 길이는 629mm. 22 미디엄 점보 프렛에 60 버벅 픽업 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투볼륨 투톤 핸드와이어드 위드 오렌지 드랍 캐퍼 시터 3웨이 픽업 셀렉터 들어가 있고요. ABR1 튜너매틱 스탑바 텔피스가 장착된 모델입니다. 트랜슬루센트 퓨시아 색상이고요.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색깔만큼 사운드가 화려할 걸로 기대는 해보는데 네. 전 시간에 했던 전번 시간에 한 것보다 더 빈티지한 것 같아요. 좀 더 숨이 죽고 그 트레블은 좀 올라갔어요. 숨이 죽은 느낌. 차분합니다. 아, 리어 피커. 오, 이게 그리고 기존의 5060들보다 출력이 조금 더 에너지가 좀 더 있는 네, 느낌이에요. 네. 지금 같은 볼륨으로 놓고 계속 연주하고 네, 있는데 조금 네. 더 나오네요 느낌이. 나... 네. 뭐 물론 픽업 세팅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만 조금 더 잘 나옵니다 사운드가.
너무 좋아요 지금. 네. 이 컨디션이며 세팅 값이. 와. 이게 그냥 단순히 뭐 픽업의 높이 세팅뿐만이 아니고 사운드 자체가 좀 더 비비디한 예. 느낌이 있어요. 예. 오, 개인량 좋고요. 착착 달라붙는 게 좋네요. 레드락스고요. 아이 좋습니다. 야 이건 진짜 시원시원한. 네. 이래서 깁슨인가 봐. 지난 시간에 60이 이제 네. 조금 더 좀 깔끔한 느낌이었잖아요. 네. 그거보다 조금 더 살짝 더 있습니다. 예, 네, 약간 그 좀 더 그 끝맛이 있어요. 피지컬이 조금 네, 더 이렇게 네, 살짝 네, 불었어요. 야, 이 진짜 좋네요. 와. 와, 좋습니다. 진짜 잘 빠진다.
좋습니다. 진짜 좋아. 와. 매력적인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아, 기가 막히네. 반주 붙여볼게요. 좋습니다. 우와.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릴게요. 그거 옛날에 줬던 거 이누식 거 드리겠습니다. 영 마샬. 영 마샬. 역시 마샬에 잘 어울린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지난 시간보다 조금 더 사운드가 살짝 이렇게 좀 피지컬이 좀 더 있고요. 있어요. 네. 그리고 좀 더 비비드하게 나오는 것도 있고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 빈티지한 맛도 있고. 예. 그래서는 사운드가 통통하고 팔팔하고 달달하다. 네. 사통팔달. 기가 막히다. 요즘 무슨 약 드시는 게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짝짝 이렇게 이게 달라붙게 한줄평이 나오네요. 야, 사필귀정 사통팔달 뭐 이렇게 기가 막히네. 이렇게 삼총이 짝짝 달라붙네. 짝짝 붙게 한번 해봤습니다. 네. 스쿼드 해볼게요. 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과는 똑같은데 과정이 조금 과정이 달라요. 네. 네. 선생님 사운드 33,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7. 선생님 이번에 50, 60, 60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총점 네. 81. 저는 사운드 33, 가성비 14, 편의성 16, 디자인 18. 아, 그래서 가성비에서 깐 걸 디자인에서 올려서 걸충했군요. 결국 81, 평균 81 똑같습니다. 아, 오늘 뭐 50, 60, 60 진짜 오랜만에 등장해서 정말 오랜만에 클래스를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반올림 안 될 정도로 난 33.4, 15.1, 16.4, 17.4 이렇게 준 것 같아요. 조금 높아요. 앞에 60보다 요만큼 높은데 그냥 네. 어차피 반올림 할 거면 그냥 점수 똑같이 줬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떤 느낌인지 잘 알겠습니다. 아, 좋다 이거. 네, 진짜. 이렇게 오늘 60까지 같이 네.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오히려 이게 좀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순서상 네, 저기 뭐랄까 줄 잘못 썼어요. 네, 줄을 오늘 잘못 썼습니다. 네. 헤비에이지드 네, 머필의 헤비에이지드인데 1249만원이거든요 이게 과연 이 정도에서 이렇게 좋은 소리가 나오는데 이거 세대 값을 하겠느냐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 시간에 레몬버스트 울트라 헤비에이지드 1453만원 그렇게 비싸요? 네. 이거 와, 뭐 이거 살벌하네. 아, 물론 다음 시간에는 좀 준수하긴 합니다. 909만원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두 대 이상 값이니까 네. 싼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그레스폴 스탠다드 이슈 그 다음에 머피랩 렐릭을 두 개 또 연속으로 살벌하다. 네, 오늘은 저 친구들이 줄을 잘못 선 것 같다는 생각이 강력하게 듭니다. 강력하게 드네요. 네, 다음 시간에 커스텀 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관전하는 재미가 있겠어요. 이거 재밌네요. 네, 기대해 주시고요.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